통관자 먹어볼까 소리가 끝내준다 해서 사왔지. 함께 들으면 끝내줄 생새우도 준비해봤지. 홍사운드. 와, 소리랑 맛이 대박이에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통관자랑 킹타이거 생새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통관자 먼저. 오, 되게 단단하다. 오, 소리 너무 좋은데요? 우와, 대박! 엄청 부드럽고 이게 되게 단단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보면은 이런 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결대로 얘네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와, 이거 구워서 먹으면 어떨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여기 기름에다가 잘 이렇게 구운 다음에 마무리를 토치로 불맛을 쫙 입혀봤습니다. 진짜 쫄깃하다. 그리고 이게 여기 불향이 꼭 있어야 돼. 식과로 구운 향이 입안 가득 쫙 퍼지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간장 먹어보자. 와우, 이번엔 새우 엄청 크죠?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쫀득쫀득. 새우는 쫀득쫀득이다. 와. 와. 마무리로 구워서 또 소리 들려드릴게요.
와우, 진짜 예쁘죠? 와, 진짜 잘 구웠다. 먹어볼게요.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통관자랑 생새우 먹어봤는데요. 이 관자는 구워 먹는 것도 진짜 맛있고, 그리고 새우 생으로 먹는 것도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새우장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딱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고, 구우니까 진짜 맛있더라.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